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무거웠어요? 네, 원래 무겁습니다. 이게 불이에요? 재질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냥 쇠인가? 아, 예, 보여줬어요. 와이프가 보여주고, 어, 아빠 상 받았어, 상 받았어. 그리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빠 상 받았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하셨나봐요. 이 상 받고 나서 저희 집에 트로피가 그래도 몇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놀이가 하나 생겼어요. 막 윤재 말 잘 들으면, 자, 아빠가 상 주겠습니다. 짜잔! 그러면은 막 받고 막 기분 좋습니다. 막 이래요. 이런 얘기예요. 아, 맞아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왜 웃겨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하니까 저거 웃기다라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마인드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은 평등하고 공평하고 이 사람한테 어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라는 얘기 자체를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막 선을 넘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좀 먹히는 시대니까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만의 이제 특색이 돼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특색이지? 라는 그 당연한 건데 더 그런 게 좀 이렇게 평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엄청나죠.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맞아 네가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의 길일 거야라는 그거를 좀 확정시켜주고 정말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예, 확신을 좀 주는 나쁜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이 아니라 아 맞는 길이구나 라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음이 있어야죠. 음과 양의 조화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과정 네.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혹시 있어요? 조금씩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에 너 재밌다 확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천천히였어. 그냥 밸런스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봤을 때도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안 웃기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고 막 대세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천천히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재밌다고 하고 막 무슨 폼이 올랐네 이러는 게 요즘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티 안 나게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뭐 앞에 좀 서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재밌어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놀이터 그 터키즈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방송하면서 원샷 그렇게 가장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보면은 코미디 빅리그나 제 원샷으로 나오는 건 몇 분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 생활 터키즈 1년인 원샷이 또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가장 많이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한 만큼 솔직히 부를 축적하고 싶어요. 왜냐면 맞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한 만큼 벌고 뭔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뭐 서른 살의 마무리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마흔 살을 좀 넘어서는 뭐 여기서 약속드리는데 좀 많이 베풀면서 살게요. 재석 선배님, 호동 선배님, 동욱 선배님, 명수 형 막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맞고 그렇게 동참하는 게 맞고요. 그걸 좀 마흔을 기점으로 하고 싶어요. 네. 내년에는 시상자로 뵐게요. 네. 근데 내년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자신감 너무 좋네요. 내년에 또 이 후보에 오른다면 또 제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저희 내년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